제가 스타일링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손님들한테 해야 돼요. 우리가 쪽머리를 하실 때요,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서 무슨 쇼라던가, 뭐 어디, 패션쇼 같은, 뭐 한복쇼라던가, 이런 스타일링으로 가셨을 때 모델들한테 하는 스타일링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모델이 상태로 오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눌러서 바르는 스틱 왁스 있나? 왁스? 네. 그 다음에 기름지지. 기름, 진짜 기름. 네, 그게 이렇게 딱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다 빡빡빡 눌러서 촥 붙이기만 하시면 되는데, 일반 손님들 가르마만 앞가르마 타나도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연출을 했을 때 쪽머리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볼륨감을 조금 주셔서 이 손님의 두상에 맞춰서요, 머리를 조금 더 내추럴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을 잡아주시는 쪽머리 라인이 앞가림마로 진행을 하시기는 하지만, 네, 뒤에 기본적으로 볼륨감을 조금 주기 위해서 폼을 좀 넣을게요. 자, 색상을 조금 넓게 빼셔서 빼폼을 넣어주세요. 머리를 하실 때 지그재그로 너무 끊어서 넣으시면 사이사이가 볼록볼록볼록하게 벌어져서 깨끗하게 매끈하게 빗질을 하실 때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폼 정리를 하실 때 섹션을 좀 넓게 빼시고, 넓게 뜬 섹션을 백폼을 넣으실 때는 가운데 넣고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넣고, 그죠? 대칭으로 잡아야죠? 왼쪽으로 가서 왼쪽 넣고 1cm만 넣으세요. 네, 너무 많이 넣으시면 머리가 완전히 좀 떠버리셔서 연출하실 때 조금 더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1cm 정도의 라인만 들어가시면 돼요. 섹션을 그대로 이렇게 넓게 사이드 왼쪽과 오른쪽 라인을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너무 끝까지 안 잡으셔도 되시니까 섹션을 뜨셔서 중심까지 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모델도 약간 뒤통수가 좀 납작하죠. 그 부분들 머리 꼬셨을 때 살짝 볼륨감 같이 진행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폼은 조금 넓게 오른쪽, 다시 한번 왼쪽 이렇게. 어디까지 넣어주시냐면, 우리가 가체를 달아야 돼요. 가체를 가셨을 때 그 가체를 고정할 수 있게끔 핀으로 잡으셔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묶어주는 포인트 라인, 한 여기 머리끝에 난 라인에서 한 3cm 위쪽 라인까지, 묶어주는 포인트까지, 그 정도 포인트까지는 1cm씩 잡으셔서 털을 싹 빼꼼을 넣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두상을 한 번에 잡아서 묶으실 때고 조금 더 편하게 묶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머리에 콤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빗질하시고 묶으시더라도 머리가 살짝 볼륨감이 정리가 되시면서 사이사이가 빼지 않으시도록. 자, 쪽머리 하실 때는 두상에 세팅하지 않습니다. 저 그냥 생머리 상태 그대로 머리에 결정리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세팅하지 마세요. 왜냐면 세팅이 들어가시면 웨이브가 치죠. 컬링이 지나서 자꾸 빠져나가요 하실 때. 볼륨감이 너무 많이 잡혀도 머리를 연출하시면서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생머리 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선 라인까지 들어가시면 그냥 하나씩 넓게 잡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층층이 붓을 따로 안 하시더라도 딱 잡히죠. 네, 잡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만드신 상태에서 컬의 정리를 좀 깨끗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리 컬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부상에 머리 결정리를 조금 하시기 위해서 스프레이, 그 다음에 쪽머리 하실 때 꼭 필요한 게 왁스예요. 왁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끈적끈적한 거는 뭐죠? 하드? 무거운 느낌? 끈적끈적한 남자머리 만들 때 쓰는 거죠. 끈적거리는 거는 긴 모발에 업스타일 하실 때 쓰지 마시고요. 그냥 미끌미끌한 소프트 왁스예요. 소프트 왁스를 좀 이용을 하셔서 두피에다가 그대로 바르시면 쪽머리 하실 때, 혹은 우리 닮 있다가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굉장히 부시부시해요. 그 부시부시한 것들을 정리를 할 때 왁싱을 씁니다. 그래서 머리 S-달프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좀 많이 바르셔서 빗질을 하시면 좀 깨끗하게 컬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고를 때 좀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하드 왁스고, 결정리를 좀 통해서 만드실 스프레이, 결을 정리를 하셔서 뒤통수를 볼록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일단 쓰시고요. 손대를 잡아서 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머리의 라인으로요. 앞가슴을 잡으셨을 때 연습을 해주실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를 그냥 이렇게 빗질을 해서 제가 잡아놨어요. 머리를 잡아놨어요. 자, 머리를 잡아놨더니. 자, 머리를 잡아놨더니 펄이 어떻게 됐냐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빗질이 없어져도 됐죠. 사실은 우리 전통 쪽머리 할 때 이렇게 빗질하는 라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델들이 사진, 무슨 웨딩 잡지 같은 거 보면 여기 빗질해서 여기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 모델 왜 저렇게 했을까? 머리 했을 때 왜냐면 사진상에 나올 때 여기 헤어라인에 머리가 이렇게 밀착돼버리면 사실은 단 자체, 펄 자체가 예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전통 쪽머리 라인은 이렇게 옆선으로 빗질을 하는 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마, 되게 동양미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양미인의 기준이 이마가 동그란 사람은 동양미인 맞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머리 없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머리가 아주 골고루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선으로 빗질을 하시더라도 이게 이렇게 별 무리가 없어요.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때는 옆선 라인으로 빗질을 하는 것보다는 머리의 결 방향을 뒤로 보내서 사선 방향으로 선을 잡아주셔야 손님한테 했을 때 더 어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실 때는 옆선 말고 뺑더거봉 라인이라 그래요. 뺑더거봉 향단이 라인 말고 출향이처럼 이렇게 뒤로 넘겨주는 선으로 라인을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 스타일링 하실 때는 머리를 빗질하시는 결을 뒤로 넘길게요. 자, 인위적으로 드라이 롤을 머리를 들어서 넣어버리면 너무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빗질은 사선 방향으로 두시고 머리에 털만 살짝 결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때 또 뭘 하냐면 잔머리를 살짝 눌러서 얘네들을 정리를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드라이 선들을 이용을 하시고 펄들을 살짝살짝 잡아주는 느낌으로 결 정리를 한번 들어가 주십니다. 뿌리를 너무 과하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찐따 네. 찐따. 네. 머리 하셨을 때 찝혀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앞쪽으로 털 살짝살짝 잡으시면서 결 정리. 선생님, 고양이 방울 달았어. 네. 넘어서도 돼요, 네. 덜렁덜렁, 네. 자, 그럼 털 정리 들어갑니다. 결을 살짝살짝 뒤쪽으로 보내주시듯이 결만 가지고 오세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선에 막 브랜다로 이렇게 나 있는 부분들 네, 옆으로 살짝 찝어놔야 되니까 옆선으로 살짝 보내셔서 드라이 선을 이용을 하시면 결이 가는 방향을 살짝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컬들 살짝 들어간 부분들 빗질을 사선 방향으로 끌어오세요. 그래서 살짝 뒤쪽 라인으로 다시 놓고 질만 좀 해주세요. 자, 쪽머리는 사실은 쪽머리의 생명이 앞가르마예요. 앞가르마 라인을 잡고 빗질을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 손님들이 머리를 하다가 사실은 쪽머리 라인을 하다가 컴플레인이 가장 많이 나죠. 왜? 제가 봐도 안 어울리거든요. 저걸로 이렇게 딱 보면 내가 머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손님이 자기가 봐도 안 어울리거든요. 못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연습을 하실 때. 사실은 쪽머리를 할 때는 빗질을 이제 아무것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빗질만 가지고도 핀셋 연출하실 수 있죠. 머리 깨끗하게 한 번에 묶어주세요. 자, 핸드폰 진동으로. 네네네네, 핸드폰 진동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하셔서 펄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자, 머리의 결들을 정리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얘를 붙여요. 자, 아무 작업 없이 붙이는데, 붙일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갈라져, 타이타이. 뭔가 뜨는 것처럼 갈라지시면 쪽머리는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갈라지지 않으시게끔 빼콤을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띄우는 그런 라인이 아니라 콤을 가지고서 머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만 하시도록. 자, 머리의 결 방향을 사선 뒤쪽으로 빗질을 해놨죠. 그럼 빼콤을 넣으실 때는 머리가 가는 결이 사선이니까 섹션을 뜰 때는 그 결의 반대로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 방향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섹션, 셋 섹션 사선으로 뜨셔서 머리 앞쪽으로 가지고 가셔서 1cm 정도의 뿌리 빼콤을 좀 넣어주세요. 살살살
드세요. 이따가 빗질해서 살짝살짝 가지고 와서 덜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1cm씩 꼭꼭꼭 눌러주세요. 네, 120도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90도 정도의 선에서 두피에 1cm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선에서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컬링이 이렇게 남아있고, 여기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헤어라인 방향이죠. 그러면 수직 라인으로 다시 뜨셔서 머리에 콤 정리를 하시면 머리 결이요, 갈라지지 않으시게끔 콤 라인을 잡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선 3개, 직선 3개예요. 사선 3개, 직선 3개 이렇게 뜨셔서 머리 결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빼뽑으면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할 때. 그래서 일반 손님들은 두상의 라인을 따라서 컬들을 살짝살짝 볼륨감을 조금만 더 연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모델들 하신다거나 쇼에 가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쇼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만드시는 포인트로. 저도 지금 가체를 올리지만 쇼 같은 거 보시면 막 모자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쓰잖아요. 쪽두리에다가 이런 게 막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감안하셔서 연출을 하실 때 결을 만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그냥 멀리서 한번 발라주시듯이 뿌리시는데, 자, 우리 웨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물 스프레이죠. 가스 없는 거. 근데 우리 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게 가스 스프레이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웨이브 라인이라던가 풀어주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약간 살짝 겉에만 이렇게 가스로 라인이 정리가 되는데, 이제 업스타일을 할 때 가스를 쓰잖아요. 빗질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빗질하면 하얗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업스타일 할 때 물 스프레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컬링들을 풀어서 살짝 고정력을 주실 때는 가스 스프레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도요, 항상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완성을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가 다 결정이 됩니다. 네. 자, 잔머리들 있으신 거, 머리 컬드 잔머리가 있으신데요. 사실은 한 올 시간을 가지고 다 붙이셔야 해요. 네. 시간과 끈기를 가지고 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발라서 결들을 가지고 오시듯이 컬을 연출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실 라인들을 만드시면서 제가 이제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조금 성격 급하신 분들, 조금만 해놓으면, 네, 아시죠? 네, 결들이 다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살짝 사선 방향에 손바닥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머리를 한 번에, 뒷머리는 우리 빗질 해놨죠? 빗질 해놓은 거에 그냥 같이 연결만 지어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앞쪽에 들어가는 사선 라인에 머리의 선들 빗질 방향 잘 잡아주시고, 한 번에 귀 라인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뒤쪽 라인도 살짝 끌어당겨서 컬들의 연결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다 잡아주시고요. 젤이나 제품들을 좀 이용을 해서 컬감을 좀 붙이시듯이 연출을 하시는데, 한 번에 들어가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한 번의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얘네들을 핀셋 있죠? 핀셋. 철핀셋이에요. 업스타일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해요. 철핀셋, 철핀. 그죠? 그래서 우리 헤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싼 거 많더라.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철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휘었죠? 두상의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업스타일 하실 때 철핀셋. 너무 비싼 핀셋 보니까 구부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쇠야쇠. 이거는 두상을 만들면서 컬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핀셋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잡고 있는 손을 얼른 빼야 뭘 하는지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머리에 컬들을 다 붙여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빼꼼을 넣어주신 컬들을 가지고 오셔서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 핀셋 연출은요, 반드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젤들을 좀 이용을 해서 머리를 한 번씩 소복하게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을 다 빗질을 하셔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붙여주시고요. 컬들 안 붙으시면 스프레이 하시고 드라이 좀 이용해서 머리를 조금 더 눌러주시면 되시니까요. 어느 정도 선만 결과 정리가 되시면 사용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